완벽해요, 완벽해. 네, 완벽합니다. 스피드 18.7. 느린 스피드와 적절한 스피드와 회전의 분배로 완벽한 패션을 만들고 있어요. 여자 볼링계의 유인간이라고. 안녕하세요, 볼링매니아 조영서입니다. 여기는 동탄에 있는 빅볼 볼링장에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우승하고 돌아온 한윤아 프로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모든 볼링인들의 눈물을 다 쏟아냈어요. 많은 분들은 울렸어요. 우승도 없고 특별함도 없는 한윤아 프로입니다. 이 소개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우승도 아직 없고 특별함도 없는 드림스톰 한윤아 프로입니다. 이렇게 빨리 우승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솔직히 올해 시리즈 파이널을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성적이 그렇게 제 스스로는 좋다고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아, 올해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볼링매니아 덕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딱 얘기해요. 덕이죠. 아이, 또 아니라고 하면 나 지금 갈라 그랬거든. 아무튼 제가 그때 밥 샀습니다. 그쵸. 네. 그때 좋은 기억이 없어요. 7탄 남고 여기서 눕고 그랬거든요. 오늘 자신 있어요? 자신 있겠지. 뭐 지금 이제 우승도 하고 특별함도 있는 한윤아 프로인데. 밑밥 좀 깔아도 돼요? 아, 깔아도 되죠. 깔아도 되죠. 제가 홍천을 갔다 오고 감기 몸살을. 아, 지금 약간 코맹맹의 소리가 또 나긴 나네. 그쵸. 아, 저도 지금 몸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치압 지금 끝난 지 한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네, 저도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 회복했네. 난 아직 이틀밖에 안 됐어요. 아무튼 뭐 우리 한윤아 프로의 춤도 봐야 되고 액션도 봐야 되고 이런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댓글로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다들 보고 싶은 거지. 당황스러울 정도로.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제 입으로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치? 아니, 알겠다고 했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윤아 프로와 첫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순서 정해야죠. 시작할 거예요. 아, 이 짬바가 이제 두 번째 출연이 나서 저 이제 질문하려고 했는데 누구부터 질 거예요? 그때 기운을 그대로 가져가서 무대 보러 첫 번째. 첫 번째로? 네. 아, 여기 근데 이 건물에 좀 밥집 같은 것 좀 생겼나요? 좀 생기긴 했어요. 아, 그래요? 소뚜껑 막 고깃집 이런 것도 생기고 뭐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뭐 삼계탕, 삼계탕집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많이 뭐, 생겼어요. 저는 오늘 우승자 같은 거 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고 사드릴게요. 치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패턴은 동탄 빅볼 볼링장의 하우스 패턴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살짝 흘렸네. 여러분들은 홍천컵 우승자 특별한 한윤아 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우승자 한번 이겨보자. 나는 개쎄다. 아, 그게 많이 편집됐더라고. 나는 개쎄다 원래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뭐 확실하게 보여. 이제 개쎄잖아. 확실히 쎄잖아. 개쎄다 마인드. 그치? 마인드가 아니잖아. 이제 쎄잖아. 그런가요? 사.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 적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때도 첫 번째 편에 제가 잘 치고 두 번째 편에 지고 서든데스에서 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처음부터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첫 편도 1프레임은. 맞아요. 맞네, 맞아요. 뭐야? 물 올랐네, 물 올랐어. 아, 이거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하지 마요. 그냥 잘 쳤잖아요. 아, 그래도 완벽한 엄지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아,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뒤로 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골메쿠님들은 한윤아 프로의 그런 개인기를 아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우승하고 계속 울어가지고 원래 우승하면 세리머니 하긴 했는데 하나도 못 했잖아요. 뭐 아무 생각도 안 났겠죠?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났어요. 또 오늘은 좀 생각하면서 만약에 생각 안 나면 내가 할 시간을 줄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겠다. 4번만 조절하시면 되겠다. 아이, 또 우리 한윤아 프로가 대표 프로가 됐어요. 이 진승의 황금 막내였는데 황금 에이스가 지금 이제 됐어요. 오,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그렇지. 근데 한윤아 프로가 턴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질이 좋아졌다고.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보는 눈이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우승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기회가 왔죠? 아까 안쪽이었죠? 돌았죠.
오. 와. 참아요, 참으림. 참아요, 참아야지. 지금 뭐 아직 이제 스타트. 많이 많이 남았어. 이제 스타트. 사과는 완벽하신 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요즘 많이 빼요. 아, 근데 저도 요즘 많이. 그때 뭐 10번핑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걱정할 수준으로.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선을 해서 그래요. 선하니까 이 동작이 많아지니까. 몇 년 만에 우승을 한 거죠? 유튜브 상으로 8년이라고 있는데 네. 7년이에요 정확하게. 아, 체스도 8년이고 정확하게 만으로 7년이에요? 7년 차예요 올해가. 아, 7년 차요? 네. 쭉. 와, 저 핀 말리는 핀 액션 또 나오네. 아, 이런 데서 이거 하면 되나? 이게 짱구치. 아, 그러면 스타일 한번 멋지게 치고.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편집할 테니까. 네. 일단 가가지고 자신 있게 그 노래까지 넣어줄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 쳤다. 아유. 어유. 큰일 났네요. 잘 친 거 아니었어요? 많이 도네요. 여기. 아, 잘 쳤다 이랬는데 뒤에서. 조금 제가 지금 방심했습니다. 연습을 5분 더 달라고 할 걸. 쉬운데. 그런 건 치기 전에 얘기해야죠. 저 목탁 치기 쉬운데? 올라가면 얇고 내려가면 두꺼운 거 뭐 이렇게. 와. 오. 최대 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죠. 이런. 저는 오늘 원래 또 삐끼삐까충 이건 뭔지 알아요. 예, 뭐 또 뭔지 알아요? 도파민 중독자구만. 리스랑 한번 두 번째 게임에 볼까요? 한번 우리가 도전 한번 해볼까요?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가 이거 오, 잡았다, 잡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내려와요. 리프팅 살짝 걸었더니. 거기다 확 그냥 바로 브레이크가. 예, 거는 만큼 옵니다. 지금 하늘 앞으로는 그럼 안 거는 건가요? 적당히. 적당히. 여기에서 이제 터키까지 쳐버리면 재미 없어지나요? 아니 아니요, 재밌죠, 재밌죠. 꼭 치세요. 봐줄 생각하지 마. 미쳤네. 아니, 봐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 봐주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아,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아, 한국말이. 한국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6프레임이네. 전반전. 전반전 넘었네. 아. 오케이. 솔직히 핑계를 대자면 저는 저기 레인, 중간 레인이 레인 파악이 돼 있거든요. 아, 그쵸. 저번에 11, 12에서. 네, 근데 여기 3, 4번은 아직 여러분들 제가 파악이 조금 안 됐어. 기가 막힌데요, 진짜? 빨리 내려와요. 가봐 해야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정확해요. 야, 어떡하죠? 라인이 없는데요? 아, 그래도 4번은 있으셨죠. 아, 자꾸 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오. 와. 오케이, 오케이. 어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돌아요. 나는 아까 한년 앞으로가 돈다고 했을 때 별로 안 도네.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치면 칠수록 레인 변화가 좀 있네요. 이제 레인 조금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225거든요? 아니요, 215네요. 저희가 한번 빼야 되네요. 그쵸. 그래야 싸움이 되네요. 그것도 제가 다 박는다는 전제하에. 완벽해요, 완벽해. 네, 완벽합니다. 이번에 진짜 잘 쳤어요. 네, 스피드 18.7. 느린 스피드와 적절한 스피드와 회전의 분배로 완벽한 패션을 만들고 있어요. 여자 볼링계의 유희관이라고. 빨리만 치면 회전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적절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한 6대 4 정도. 스피드 한 6, 회전 40. 이 비율이 맞아야 돼. 맞아요. 황금 비율. 완벽했다. 1프레임보다 7, 8쯤 내렸어. 그렇게 많이 내렸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도는 거지. 안쪽이에요?
이긴 것 같은데. 화 안 났어. 그때 첫 판 이기고 지니까 조금 화가 났더라고. 그래서 첫 판 쳐. 살짝 내줬다가 졌다 뺐다 졌다 뺐다 지금. 밀당을. 네. 볼링 밀당남이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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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내려왔어요. 예. 지금 조영선의 회전을 본인이 무시했어요.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위에 자리를 공략을 하다가 개망한 케이스죠. 이야 살짝 흘렀잖아. 근데 살짝 내보냈어. 근데 살짝 흘렀잖아. 아, 그래서 예. 근데 돌아오길래 살짝 바랬죠. 너무 바랬다. 어? 야 놀리나? 야 놀리네. 야 다 쳐도 지금 제가 지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쓸게 쓸게. 오. 와. 한번 큰일 났다. 아 이 빨리 내려왔어야 되는데. 회전을 믿으셨어야 했어요. 내 회전을 지금 못 믿었어요. 조영선 너무 가소평가했다. 근데 이 볼타울 귀엽지 않아요?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네 이게 볼빨간 볼타울이라고. 볼이 빨개가지고. 아. 네, 볼빨간 사춘기 아닙니다. 까비. 와 진짜 더블 못 쳤어요. 말도 안 되게 역전패 당할 뻔했다. 일부러 뱉잖아. 놀렸잖아. 제가 예전에 많이 놀렸던 거 많이 당하네요. 깐죽은 돌아오는 거야. 와. 한연아 224, 조영선 215점으로 첫 번째 게임은 한연아 프로의 압승이었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심정이 어때요? 처음에는 안 믿겼어요. 뭔가 차에 트로피를 넣어놓고 이제 집을 돌아가잖아요. 이게 내 게 맞나? 약간 야. 이런 느낌? 혼자 집에 가서 발 굴렀어요? 안 굴렀어요? 묵음을 발을 구르진 않고 바로 그냥 트로피 그냥 전시죠. 아 전시하세요? 그 골드 패치랑 같이 이렇게. 저는 옛날에 아시안게임 금메달했다고 집에 못 가잖아요. 숙소에 가가지고 혼자 막 소리는 막 못 내겠고 숙소니까 혼자 막 크크크 이랬던.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막 서서히 다가오는 현실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일단 이제 박감내기 첫 번째 게임은 제가 졌어요. 두 번째 게임은 여러분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 돌아오겠습니다. 가시죠.